하늘쉼터를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늘본향에 대해 연구하고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차례대로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하늘사물의 영적 원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늘쉼터를 통하여 하늘의 본향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성소에 주책한 지성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의 제목은 언약궤와 마음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로서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도록 이끄시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그들의 마음의 성소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것이 구속임을 나타내는 표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쉐키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표상하는 것이 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목적은 죄인들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죄인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며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게 되면 죄인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의 값으로 산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단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죄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곧 언약을 맺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몸은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서 사는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이 되어집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곳입니다. 죄인의 심령이 언약을 통하여 성령이 거하시는 심령이 됨으로써 거룩을 유지하는 표상이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되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낀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2규빗 반, 광이 2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하루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정육면체 방 한가운데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치수는 대략 장이 122cm, 광이 76, 고가 76이고 아홉 가지 물품으로 구성된 이 언약궤는 성소에서 가장 복잡한 상징이 됩니다. 궤는 안팎이 정금으로 입힌 나무 상자로서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비 보관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궤가 전하는 기별은 하나님의 보좌가 율법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궤의 명칭은 열 가지의 다른 명칭으로 185회가 성경에 나옵니다. 거룩한 궤, 주의 능력의 궤, 우리 하나님에게, 주 여호와에게 등 이와 같은 명칭들은 이 궤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의 자리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궤 중심에 십계명이 놓여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칭하여졌는데 영원한 진리를 증거한다는 의미의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속에 담고 있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서의 모든 의식들은 법궤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심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권위의 보좌가 가장 높다는 것과 영원하다는 것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주신 부분입니다. 성소의 구조를 우리에게 펼치심으로 은혜와 자비의 보좌가 성소의 심장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의도가 있습니다. 궤란 용어는 귀중품을 안전하게 간직하는 상자를 뜻합니다. 대홍수에서 인류가 멸절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방주, 곧 궤가 사용되어졌고, 이스라엘의 미래의 구원자가 될 모세를 나일강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로 궤를 사용하였습니다. 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가 구원의 역사 속에서 계속 존재하는 데 필요한 일을 자신의 권위와 능력으로서 보호하는 작은 상자입니다. 속죄소 위에 머무른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의 기초이며 동시에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쉬운 자이심을 나타냅니다. 또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중보하시고 계심을 분명하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죄인이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어떠한 죄인의 죄도 속죄소 위에서 피로써 정결케 될수 있다는 보증의 언약을 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부분은 궤의 몸체 부분으로 아카시아 나무를 깎아 궤를 만들고 안팎으로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랍비들의 기억에 의하면 이 궤는 세 개의 상자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가장 밖에 정금 상자는 아카시아 상자와 꼭 맞게 두르고 있었고 이 상자 안에는 규격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두 번째 정금 상자가 들었고 그 위쪽에 뿔쑥 나온 테두리 프렌즈가 나무 상자의 테두리를 완전히 덮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바깥쪽 상자의 겉면에 두른 금 면류관의 테는 뚜껑 또는 시운소를 놓을 깊숙이 들어간 부분을 형성하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뚜껑이 궤의 놀라운 방법으로 금으로 만들어진 경첩에 부착되어 있었고 이 뚜껑은 완벽하게 잘 맞는 것이었고 정확하게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튀어나온 부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는 이두 정금 포장 상자 가운데 둘러싸여 부패하게 하는 땅에 닿지 않게 간수하여졌다고 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인성으로 오셔서 모든 부패케 하는 위험으로부터 그분을 보호하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세에게 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을 넣으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쓰신 율법의 두 돌판과 아론의 기적을 이루는 소생한 지팡이와 음식으로 먹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였습니다. 둘째 부분은 괴 덮개 부분으로 속재소라고 불리는 정금으로 만든 덮개입니다. 이것은 비록 율법을 범한 형벌이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하고 믿는 죄인들을 용서하는 자비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덮개는 신약 성경에서 은혜의 보좌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칭하였습니다. 속죄소의 기능을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속죄소는 속죄의 장소로서 괴에 속죄하는 덮개뿐만 아니라 교 안에 담겨있던 율법을 속죄하는 덮개입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소 위에 속죄하는 피를 뿌렸는데, 피에 적셔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보좌에 다다랐다는 것과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다는 것을 뜻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궤 안에 놓여있던 두 돌비에 기록하신 십계명은 사람의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토대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피는 율법을 범함으로 빚지게 된 죄값을 치른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적인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에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말합니다. 진리란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 품성, 율법을 말합니다. 이 둘이 같이 맞는 곳이 십자가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십계명의 만남이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품성을 죄인에게 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죄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창조가 이루어질 때 율법의 의가 나타나 거룩한 삶,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긍휼과 진리가 만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이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쉐키나 또는 은혜롭고 자비한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 보좌이며, 그분이 하시는 구원의 목적인 재창조가 사랑의 극치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정금 덮개 위 양가에는 정금으로 만든 덮는 그룹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룹이란 히브리어 첫 글자는 같은을 뜻하고, 두 번째 음절은 권능, 지혜, 영광이 크신 분, 완전하다고 칭할 수 있는 것 등을 뜻하는 말로서 마치 신성의 위엄과 같은 일을 의미하며 인물의 성품에 초점을 맞춘 의미를 묘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그들의 최고의 열망이 충족되어지는 피조물로서 루스벨, 곧 새벽의 아들, 계명성, 빛으로 특권을 받은 역할과 직무를 이행함을 말합니다. 루즈벨은 본래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으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었으나 변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루즈벨 대신 가브리엘이 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농산의 문에 배치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조명하고 생명의 유일한 길을 걷고자 선택한 모든 이들에게 품성과 봉사로 그리스도를 분명히 조명하고 제시하는 데 일조를 하는 이들의 상징이 됩니다. 괴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의 상징물로서 항상 이스라엘을 인도하였습니다. 공의와 자비의 보좌를 나타내는 뚜껑을 가진 법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운반되도록 금고리 넷을 만들어 네 발에 달도록 고안되었는데, 아카시아 목에 금을 입힌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어 이동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자신의 보좌를 백성의 장막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어느 곳에든지 치시고 백성이 사는 곳에 사시며 그들의 가장 큰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이 마쳐갈 때
물이 불어오른 요단강 물결을 정복하시고 가나안 족속을 정복함에 관여하시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능력과 블레셋 사람들을 격퇴시킨 그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여 승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의 이동은 이스라엘의 필요를 위하여 자신의 보좌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예표하였습니다. 광야를 여행할 때이 궤는 고아 자손에 의해 어깨로 운반되어졌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궤가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이스라엘이 광야로 인도되어진 목적은 성소를 통하여 죄를 해결하고 의를 얻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의 심령은 법이 새겨짐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궤를 맨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들어갈 때 그들의 마음의 법궤가 앞서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가나안이란 이방 나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법궤가 그들의 심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제사장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며 그들의 사상에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빛과 말씀을 증거할 수 없게 됩니다. 가나안 입성과 함께 시작되는 삶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제사장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쉐키나의 영광이 이방 나라들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부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새 언약의 약속은 법을 죄인의 마음에 새겨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여 더 이상 죄와 불법을 범치 않도록 죄 사함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법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로서 거룩한 성전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속성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주입이 되며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생명의 법이 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마음의 성소가 파괴될 때 임재해 계시던 세키나 영광이 떠나가 버렸으나 구원의 사다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마음이 성전이 되므로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의 영광이 함께하게 됩니다. 성막 성소에서 죄인들은 마당에서 짐승의 피를 제사장이 받아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 중보 기도의 효력을 입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중보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성전을 잘 보존하기 위하여 항상 중보 기도를 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리하여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잘 만나면 그녀의 삶은 팔자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신랑과 결혼한 신부는 결혼한 날부터 쉼을 누립니다. 그 전까지 자신의 생애를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부담에서 자유합니다. 책임을 져주는 신랑이 있습니다.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은 신부에게 온전한 쉼을 제공합니다. 신경 쓸일 없이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모든 것을 배려해주며 제공해줍니다. 신부가 하는 일은 신랑이 배려해주는 것을 받아 누리면 됩니다. 신랑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은 신랑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베풀어주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일들 속에서 맡기고 기뻐하며 즐기면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베풀어 주시는 혜택을 못 누리는 것은 자아의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며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신랑을 의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없는 존재로서 시시하게 보이며 별로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자아가 하고 싶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신랑의 취향은 자기 취향이 아니면 그 속에서 즐길 수 없을 것 같고 귀중한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습니다. 불신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자아 부인이 안 되어지면 결코 사랑은 이룰 수 없습니다. 성소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신랑을 영접하고 팔자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심령엔 생명만이 존재합니다. 생명이란 반드시 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쉼을 누리며 신랑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는 것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허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란 창조하심을 말합니다. 창조로서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킨 사람들은 창조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고 합니다. 하늘에 앉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볼수 있고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다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어야 아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면 아버지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언약은 성소에서 맺어집니다. 성소 안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이며 그들은 성화의 삶을 살면서 이 지극히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전하는 일, 전도가 그들의 일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서 사는 사람들로서 아버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으시므로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했습니다. 보혜사란 돕는 자, 조력자, 상담자, 위로자로서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며 진리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세상은 알지 못하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그들 속에 함께 거하시므로 아는 사이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함께 거하시면 고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으로 성령이 임하신과 함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사시고 제자들도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요. 그것을 그 제자들이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곧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함께 하는 것이며 서로 아는 사이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려면 승천하셔야 그 일이 일어나므로 그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보고 함께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이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에 함께 거하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 성소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열매 맺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절을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하는 재림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어디에도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처소를 예비하면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을 그리스도께 영접하여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에 제자들을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같이 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재림 때 일어날 하늘의 혼인잔치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시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에서의 혼인 예식, 곧 언약을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제자들과 하나님의 언약의 혼인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은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부모님들과 결혼하기 위해 상견례를 할때 신랑이 신부가 마음에 들면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을 약속합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신랑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와서 신부를 위해 처소를 마련합니다. 처소가 마련되면 두 사람이 살 처소가 마련되면 신랑은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다시 가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모습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결혼식 절차를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곧 신부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신부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다시 살수 있으니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 같이 살수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를 승리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구원의 봉사를 마치셨습니다. 제사장의 임무를 마치심으로 중보자의 자격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오르셔서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다시 와서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심으로 함께 거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동거하셔서 한 가족이 되어 같이 언약을 맺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처소입니다. 처소, 곧 우리 심령에 성령이 오셔서 성전이 되면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은 전초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성전이 되기 위한 전초 작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생명의 부활로서 구속 사업을 완성하심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의 자격을 얻으심을 말합니다. 그분이 승천하셔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죄인을 위하여 중보하시고자 하여도 죄인들의 심령과 연결이 되어 또 다른 보혜사, 곧 돌보시고 도우시는 분이 계셔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음을 살피시고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므로 그분이 계셔야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의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죄인의 심령에 임함으로 그리스도의 중보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소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심령이 오심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오심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를 얻음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 함께 거하는 것을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소에 거하십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성소 안에 거할 때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알고 보시는 아버지와 함께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를 알고 보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것이 되면 우리는 성전이 되어 성전의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성전을 짓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람, 곧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는 것이 되며 생명은 자라는 과정과 많은 열매 맺는 결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품성 건설로서 곧 성전 짓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씀은 재림이 아니고 제자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오순절 성령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써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10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도마는 그리스도께서 갔다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혼인과 언약과 성소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집 성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하시나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시며 성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과 같이 하늘의 이야기, 성소를 말하는 것을 땅의 이야기로 오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성소 안에서의 삶이 이루어져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소의 삶, 성화의 삶이 이루어질 때 이들을 위한 지성소에 봉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을 보는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영광을 보는 것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는 것은 성소 안에서 성전을 관리, 유지하는 일로서 성화의 삶을 말합니다. 성화의 삶은 매일 품성의 건설을 이루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연합하여 매일의 경험을 통하여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받아 생명이 자라나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성전을 세운다는 의미로 성전이 되어간다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성전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서 품성을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라고 하십니다.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밭이 만들어져 기초가 잘 만들어져야 집이 세워지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기초돌이 되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터를 닦고 집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소 안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이란 그리스도와 교제로서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성소의 택하심은 십자가에서의 경험으로 성소로 들어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산들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신령한 제사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 건설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신령한 예배는 이러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 생명을 얻은 제사장이 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며 도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품성에 성전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옥토밭에 잡초를 제거하여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생명을 잘 보존하도록 물을 주고 도와주게 하는 일을 도우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특성은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일이 성전을 짓고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성전이 잘 지어져 완공된 성전의 모습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신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남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들은 잘 연합하여 품성의 성전을 세워 신부가 남편을 위해 잘 단장하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완공된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새 예루살렘의 각 부분을 차지하여 서로 연합하고 각자의 몸을 자라게 함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내게 보이니, 예루살렘을 보이니.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성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반석 위에 터를 닦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집을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아 위에 세운 물의 집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하십니다. 성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완공된 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 한 부분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품성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여 성전을 전심으로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셨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하늘의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택하여 하늘의 저택, 성전을 완공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이 성전은 전심전력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 인생이 주어지는 이유는 하늘의 품성을 위해서 애벌레가 나비로 전환하듯 완전한 다른 차원의 삶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며 이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자면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6절에서 7절 말씀. 이 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련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성막 건축도 하나님께서 식양과 그 기구들을 직접 보여주셔서 만들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도 성전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성전을 건립하였습니다. 다른 건물과는 다르게 솔로몬 성전은 성전의 돌들을 채석장에서 가져와 성전에서 만든 돌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채석장에서 치석함으로 성전 건물에 짜맞춰질 완전한 규격품이 완성된 것을 말합니다. 돌들은 모두 채석장에서 채석하고 치석하여 다듬어진 규격에 맞는 돌들입니다. 돌들이 다 만들어지면 성전의 모든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져 완성됩니다. 영적 원리로 채석장은 이 땅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하늘 성전,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각자가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게 되면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품성 건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많은 품성의 열매가 충만하면 추수꾼이 추수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알곡을 하늘곳간에 거두어들이십니다. 이 땅의 아담부터 마지막 성도들까지 그들의 품성이 완성된 성도들은 하늘 성전에 끼워 맞춰질 산돌이신 분이
모퉁이돌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 끼워 맞춰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성전을 세우는 재료들이 다 갖추어져야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아담의 때부터 그리스도 재림의 때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전 안에서 자신의 품성 건설을 이 땅에서 이루는 일들을 그들의 생애에 혼신을 기울여 이룹니다. 때가 되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끼워 맞출 아름다운 돌들이 되어 성전의 모든 돌들이 마지막까지 완성이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에 힘 있는 석공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채석장에서 취해내셨습니다. 우리는 접촉하는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하게 하는 날카로운 날을 가진 이기심을 가진 거친 돌이었으나 이제는 거친 날들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업장에서 행해하여지는 사업의 가치를 우리가 식별할 수 있다면 도끼와 망치에 의해 잘려나가게 되고 품성의 거친 면모들은 부드럽게 되어지며 자아와 육적 성향들이 없어지게 되며 그 돌들은 하늘 건축에 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적당하게 되며 그 후에는 닦고 갈며 완화시키며 광을 나게 하는 과정이 시작되고 끝내 그리스도 품성의 형상을 따라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은 성도들의 윤이나는 품성 가운데서 반사되어야 하며 그때 그들은 하늘 건물들에 적합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뜻을 우리 죄인들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피곤한 어깨에 많은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초청하셔서 짐을 내려주시고 쉬운 그분의 멍에와 가벼운 그분의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도록 초청하는 생명의 길은 결코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때 우리에게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어렵고 가시밭길로 가시와 엉겅퀴와 돌부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은 때가 되면 넘어지고 상처가 나고 힘이 들고 고통이 오게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련과 장애물과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녀들에게는 세속성의 찢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훈련의 방법이며 우리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이들에게 의해 채석되고 깎이우고 끌로 새겨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또한 회전 연마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에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음이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역사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성을 바라고 연합하여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 땅에서의 모든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며 무조건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조금씩 나아지는 삶을 성화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늘의 성을 바라보고 자신의 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과 하늘의 천국을 예비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연합하여 성을 짓는 것을 알고 그 성에 들어가기를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사모하는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지금 성을 예비하시며 준비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들어갈 거룩한 성으로 부르시고 곧 이끄시고 택하셔서 거룩한 한 성을 예비하시는 중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40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증거는 성령을 받음을 말합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죽었으므로 성령의 증거는 받았어도 더 좋은 것, 예루살렘 성의 약속을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약속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그것을 짓는 일에 자기 자리를 차지하며 그 몫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의 품성의 성전을 건립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더 좋은 성, 예루살렘 성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역사 속에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신의 성전을 완공시키면 그들의 자리가 채워지므로 온전하여질 때 모든 믿는 자들은 이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 약속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그 일에 전념하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빛으로 말씀을 비추시며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성소에서 온전한 성화로서 날마다의 죽음을 통하여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이 거하심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아직은 하늘도성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재림 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품성 작업이 완성이 되어 자신의 자리를 끼워 맞출 준비가 되어지면 그들의 이룬 일이 온전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약속을 오늘 우리들로 인하여 온전함을 이루시게 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곶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심판 때 두 부류의 성안과 성 밖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이란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성도들의 품성으로 지어진 성안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 밖에는 땅의 사방 백성, 곧과 마곡이란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단의 미혹으로 바다 모래와 같은 많은 세상 사람들은 연합하여 성에 들어가지 못함에 불만을 가지고 거룩한 성을 두르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의 불이 저희를 소멸하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심판의 장면이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성 안과
성 밖에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곳입니다. 마지막 때 자아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의 두 부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합니다. 성 밖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오해시킨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관계없이 자아의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아에 집착하고 하늘의 건물에 적합하게 해주는 실현의 과정을 기꺼이 감내하지 않는다면 도끼나 망치의 소리 없이 짜 맞추어질 건물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고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진리로 깨끗하게 되고 고상하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결하고 거룩한 자들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기에 무가치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하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바깥이란 성 밖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깥 어두운 곳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가로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금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임금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바깥도 성밖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 바깥 어두운 곳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성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 밖은 심판을 받게 되는 장소가 됩니다. 정죄를 받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의 한몫을 담당할 품성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 밖에 머물러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의 교훈이 됩니다. 이 순간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성 안과 성 밖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결혼하며 하며 사는가? 그리스도의 품성, 신의 품성을 받았는가? 성소 안에서 범사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성전을 만드시고 구조를 완성시키기 위해 건축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협력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의 생애를 건축해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일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끝이라고 하십니다. 시작은 창조의 시작과 창조의 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신 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셔서 이 땅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서 창조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곳은 성이라고 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 곧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 두루마기를 빨지 못한 자들은 성 밖에 있게 되며 그들은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과 심판을 받는 자들의 두 부류가 성 안에 거하느냐, 성 밖에 거하느냐로 나누어지게 되므로 분리가 되어집니다. 성전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함께 끝날 때까지 구원의 중요한 생명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성소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꿰뚫어 관통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생명의 길을 나타내는 성소를 보지 못하게 역사 속에서 강력하게 성소를 허는 일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그는 그 일을 여전히 할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것의 의미는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로서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죄를 해결하시고 깨끗한 심령을 만들어 성전을 세우고 생명을 자라게 하여 하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을 예비하고 계시며 우리를 부르셔서 연합하여 성전의 각자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 모두가 죄로 인하여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음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시고자 세상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일을 해오셨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22장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하여 성소를 통하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생애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러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일은 그들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풍성의 일로서 성전을 잘 관리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지성소에서 중보의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이 날을 속죄일이라고 하며 심판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의 모든 봉사가 이루어지면 대제사장은 마당뜰로 나오게 됩니다. 마당뜰이란 이 땅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표상합니다. 곧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성 안에 거할 사람과 성 밖에 거할 사람은 이미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라고 기록하십니다. 이미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가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로서 심판의 때입니다. 속죄일은 레위기 16장 30절에 스스로 괴롭히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그 일을 위하여 중보의 봉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을 깨달아 기꺼이 우리의 생애를 풍성의 성전 건축의 일에 전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생명을 얻어 많은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의 풍성이 고착되어 지성소의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의 완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길 기도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의 건립에 적합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길 간절히 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의 제목은 지성소에서의 기물들과 영적 원리에 대하여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늘 쉼터를 방문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